오늘은 영양만점 견과류 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호두,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잣 각각 50g과 쌀 조청 40g, 설탕 20g입니다. 아몬드는 잘게 썰어 놓은 것을 구입을 했고, 호두는 잘게 잘라 보겠습니다. 기름을 한 스푼 두르고 견과류를 볶아 보겠습니다. 견과류를 살짝 볶아주면 견과류의 향을 살릴 수 있고 고소함이 두 배가 된답니다. 설탕과 쌀 조청을 넣고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바글바글 끓으면 약불로 조정하고 시럽에 견과류를 붓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털이 있으면 반듯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집에 있는 사각 접시를 활용하겠습니다. 섞은 견과류를 종이 호일이나 위생팩을 깔고 부으면 되는데요. 먼저 위생팩을 깔고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꾹 눌러주며 밀대로 팽팽하게 모양을 잡아준답니다. 견과류의 효능으로는 뇌 건강에 좋고 동맥 경화증을 예방해 주며 피부 탄력도 향상시켜 준답니다. 견과류 1일 권장량은 20 내지 25g이라고 하니까 견과류 바한 개가 적당하답니다. 모양을 반듯하게 더 내고 싶으면 가장자리를 잘라주면 되겠죠. 10분 후 말랑말랑 굳으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되는데요. 30분 이상 두어 너무 굳으면 자를 때 바스러지니 말랑할 때 자르는 것이 좋답니다. 온열 매트를 깔고 말릴 때 종이 위에 바로 넣는 것보다 종이 호일을 위에다가 올리면 달라붙지 않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따뜻한 곳에 널어 1시간 정도 말려주면 되는데요. 30분 후에는 뒤집어 줍니다. 이번에는 잣 대신에 흑개를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흑개를 넣어 만들 때에는 흑개는 볶았기 때문에 볶지 않고 나중에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럽이 끓으면 약불로 조정 후 흑개와 섞어줍니다. 견과류를 부어보겠습니다. 견과류와 쌀 조청, 설탕 비율을 잘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견과류 바가 달지 않으면서 부드럽답니다. 1시간 정도 따뜻한 곳에서 말려주면 눅눅해지지 않고 서로 달라붙지 않는답니다. 이번에는 흑개 대신 캐슈넛을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름을 한 스푼 두르고 호두,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캐슈넛 볶아주겠습니다. 캐슈넛은 각종 피부염에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눈에 좋다고 하니 평상시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에게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호일을 깔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견과류를 넣어 만들 수 있겠죠. 특히 견과류는 조기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수명도 늘려준다고 하니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